어떻게 다닐 건데요? 똥 아니면 오줌? 야, 저 멀리는 어마무시한데 아, 똥 이거 오줌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 공 주세요. 개수가 많아 청소기로 한 번에 처리하면 좋겠죠? 최대한 청소기 좀 가까이 와봐. 사다리 옆으로. 네. 배설물이 워낙 멀리까지 있어 청소기 호수가 닿질 않는 모양입니다. 시작합니다. 흡입구에 자꾸 걸리는 배설물. 똥 사이즈 너무 큰데? 네? 똥 사이즈가 너무 커. 흡입구 지름보다 훨씬 큰 고양이 배설물. 작은 것들은 처리가 되는데 큰 것들은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봉다리 하나 올려주세요. 봉? 봉다리. 큰 봉지를 쓰레기통 삼아 배설물을 일일이 손으로 주워 담아 놓는 은미 씨. 가까운 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결국 청소기를 막대 삼아 먼 곳에 배설물들을 끌어당기는데요. 제 몫을 하지 못하는 청소기. 기껏 가져온 보람이 없네요. 청소기 꺼봐요. 내가 한번 들어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 덮고 일로 가자. 이거 가자고. 어, 나 너무 힘들어 여기. 알겠어요. 이거 한 여기서만 2시간 걸릴 것 같아요. 벌써? 에? 위치가 안, 아니 지 위치가 안 맞으니까. 아, 예, 예. 똥 사이즈가 강아지 똥 수준이던데? 예, 한 마리 아니었어. 근데 똥을 싸도 일렬로 촤.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고양이, 쥐 이런 아 비둘기까지. 저희 기준에는 유해동물로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유해동물이 매개하는 감염병이 뭐 이제 진드기 이런 게 많아요. 벼룩 같은 게. 그래서 그게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사람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냥 간단히 피부 질환, 뭐 호흡기 질환, 아토피처럼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때에 따라서는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심각하게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 닦아요? 거기 위에. 저거? 아니, 일일이 나사못을 제거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입니다. 애썼어. 나 만들어야지, 쓰레바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관리해온 매장. 어디에 뭐가 있는지 훤하죠. 아, 한 번에 쓸어 담으려고요. 그 쓰레바지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많죠? 내가 올라갈까? 아니, 아 왼쪽. 왼쪽 뭐? 청정 지역이야. 저쪽으로는 볼 필요 없어. 예, 네, 깨끗해. 찍게. 손이 닿지 않는 배설물을 일일이 집게로 집어 옮기는데요. 수십 개를 일일이 집어나르는 게 꽤나 고달픕니다. 아야, 아야. 어깨 많이 아프네요. 아니야. 워낙 청소를 많이 하다 보니 고질적인 어깨 통증에 시달려온 은미 씨. 그래도 웬만해서는 남에게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어깨 통증을 참아가며 한참을 모은 고양이 배설물. 상자로 만든 쓰레받기가 유용하게 쓰이네요. 틈만 나면 와서 거사를 치른 모양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밑에 내려보낼 게 아직 잔뜩 남았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데요. 여기서만 벌써 30분 넘게 잡아먹었습니다. 추워요. 단 한 개의 배설물도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에야 방역을 시작하는데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생충이나 박테리아를 박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빼야 돼요. 날 뭘로 좁고 보고. 높은 사다리 위에서 한참을 같은 자세로 일한 그녀. 꺼주세요. 아프신 분들이 다른 현장과 달리 더딘 진척에 진이 빠졌습니다. 오늘 지쳐요. 현장 자체가 이렇게 엊그저께 그런 현장들은 진도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을 몰라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쳐요. 그래도 힘을 내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우와. 근데 야 이거는 폭풍이 있었습니다. 나 저기 맞았어. 똥에. 아, 축하드립니다. 똥 맞은 여자야. 롯 타야 돼. 그러니까. 운수대통을 가져다 준다는 이거 얼마나 된 걸까요? 곰팡이까지 피고 한 거 보면 한 달 이상은 됐어요? 아하, 고양이 알러지가 있던 은미 씨가 오늘따라 괜찮은 이유가 그 때문이었군요. 찔게. 올라가 보니 역시나 천장 전체에 가득한 배설물. 여기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일일이 집기로 집어내야 합니다. 어때요? 어깨가 나가 있는 데가 아프네. 몇 시간째 반복 작업을 되풀이하다 보니 더 심해진 통증. 휴식이 간절합니다. 아, 제가 직업병이 있어서 엘보랑 회전근을 오래 못 쓰거든요. 계속 올라가서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눈물이 날 것 같은 통증이 계속 와요. 뭐 마십시다. 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고 길고양이들이 많이 번식하면서 요즘 일감이 늘어난 배설물 청소. 그래서 쓰레기집을 치우는 것보다 힘들어도 꼭 해야만 합니다. 한 분야만 해서는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이런 것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람도 동물이고, 오염물을 치울 줄 알고 냄새를 뺄 줄 알고 하니까, 그래서 한 영역으로 보고 하고 있고요. 분명 밖에서 살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곳에 숨어들었을 고양이들. 사람 때문에 서식지를 옮긴 건데 그게 또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는 두 사람입니다. 작업하면서 고양이나 이런 것들 전혀 못 봤고요. 새로운 배설물 흔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걱정하실 부분은 전혀 없으십니다. 예,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꽤나 힘들었던 현장, 그래도 잘.